정리해고를 둘러싸고 극한 갈등을 빚어온 한진중공업 사태가 11개월 만에 오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크레인 농성을 벌여온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도 309일 만에 땅을 밟았습니다. 부산 CBS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한진중공업 사태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326일 만입니다. 한진중공업 노사는 오늘 오후 5시 부산 영도조선소 본관에서 최종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노사는 정리해고자 94명을 오늘부터 1년 내에 재취업하기로 하고 앞으로 경영 정상화에 힘쓰기로 합의했습니다. 극적인 협상 타결은 이날 오후 노조의 조합원 총회에서 전체 참석 인원 500여 명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85호 크레인에서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과 해고조합원 3명이 농성을 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아래 위로 입고 흰모자를 쓴김 지도위원은 다소 헬쓱한 모습이었지만 조합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시종일관 활기찬 모습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김 지도위원과 해고조합원 등 4명은 일단 부산동아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도조선소에서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